자, 이어서 품맥골 인터뷰입니다.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뤄낸 신태용 감독님, 네, 만나볼 텐데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실지 한번 보시죠. 품맥골 인터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수장 신태용 감독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사실 지난 카타르에서 네. 최종 예선을 하고 정말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희 풋볼 매거진 프로에 하시는 것도 처음이시거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몇 달 동안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좀 기다렸습니다. 네. 예. 왜 저희 이렇게 늦게 나오신 거예요? 아니 좀 저는 일찍 불러줄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관심에서 또 많이 멀어졌는지 안 불러주더라고요. 너무 늦게 불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최종 예선 때 정말 감동적인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걸 현장에서 중계를 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살짝 좀 저희가 상처를 입었어요. 너무 시작부터 그런 걸 물어봐요. 비디가 좀 세게 질문을 일단 털고 가자는 얘기고. 네. 네. 한일전에서 그런 거는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네, 네. 뭐 그 경기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네. 생각도 많이 했고 남들 또 교훈도 많이 얻었고 반성도 많이 했고 또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저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중계하면서 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신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열받고 뭐 저를 죽이려고 막 생각도 했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 자기들이 다 자막이 잘못된 줄 알았대요.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화장실 갔다 오니까 2대0에서 3대2가 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저희도 근데 그때 중계를 하면서 저희도 중계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분위기를 보면 아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 그날 4대0, 5대0 네. 일본에게 오랜만에 그런 대승 거두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2대0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생각이셨는지. 저도 한 4, 5골은 날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성우나 진성 선수 완전한 찬스 또 오고 막 했을 때 네.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죠. 근데 그 우리가 첫 골 먹을 때 이창민 선수한테 순간적으로 잡아당겨서 파울이 났는데 우리 선수들 모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킬리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승격골을 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창민 선수한테 네. 야, 네가 감독이야? 아니, 네가 추심이야? 왜 히스 불 때까지 왜 안 했어? 히스 불 때까지 해!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돌았었는데 왜 골대가 일본 골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고개 돌리고 우리 골대에서 헤딩하고 있더라고요. 상대는. 깜짝 놀랐죠. 제가 이제까지 축구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날 경기에 사실 승패보다는 진짜 우리 축구 팬들한테 뭔가 한번 야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게 조금 실수였지 않나. 아무래도 뭐 지도자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오래 하실 텐데 그 경험이 굉장히 크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지금 또 상당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경기를 제가 4대0, 예를 들어서 4대0, 5대0으로 이겼다면 지금 리우 준비할 때 많이 금방 지고 그만해지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 그 경기를 지고 나면서 아, 내가 갖고 있던 수비적 축구랑 공격적인 축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 저한테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말씀 많이 하시네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일본과 우리가 이 그 아픔을 좀 씻으려면 올림픽 본선에서 런던 올림픽 때처럼 또 한번 만나는 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저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대회에 가서 만나서 뭐 성패를 떠나서 한번 맞붙어 쳤으면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자극 이 많이 돼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림픽 8회 연속 진출을 확정 지은 감동적인 경기는 또 개최국 카타르전이었죠. 네. 말이죠. 와, 기가 막힌 승리였어요, 그때. 엄청났죠. 네.
그때 그 오프닝을 할 때 네. 박원성 해설위원이 굉장히 그 불쾌한 복장으로 예, 예 이거 예, 히잡이라 아랍, 그래요. 예, 아랍 전통 쓰고. 모자를 쓰고 해서 아랍 전체에 저주를 걸었었거든요. 네.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혹시 그거 보시면서 불편하거나 좀 그렇지 않으셨는지? 아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 역시요. 아, 너무 친분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또 그런 나라에 가서 방송하게 되면 그날 전통도 한번 입어주면서 네. 색다른 맛이 났다 아니 네. 보기 좋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역대 올림픽 팀 감독님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됐네요. 네. 오늘 제가 안 나왔으면 굉장히 이거 친분으로 갈 뻔했네요. 그 저희가 이제 뭐 올림픽 본선 얘기 앞서서 어찌 보면 그렇게 본선을 또 이끌어가지고 이번에 상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근무상 아. 왜 받으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상은 아무래도 세계 최초 8회 연속 진출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같이 받았던 축구계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요 앞에 앉아 계시는 두 분도 계시고. 저는 박문성 의원이랑 같이 상을 받는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네. 아, 이 상이 좀 그 처음 듣는 상이 그러니까 좀 권위가 없는 상이구나. 그래가지고 약간 기분이 나빴었는데 가보니까 신태용 감독님도 계시고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오게티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오게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 이 친분으로 살아온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 아니었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 올림픽 축구가 메달을 따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을 최초로 따서 그렇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어떤 기대치가 좀 올라와 있거든요.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 있죠. 부담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제가 홍명보 감독이 이제 축구연 할 때 가서 네. 다음 감독 진짜 피곤해지겠다.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 그 자리에서 축하합니다 형님.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 홍명보 감독한테 이제 축하 또 하고 악수도 하면서 형 때문에 다음 감독 누가 할지 진짜 아야 고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때 전혀 예상 안 했어요? 전혀 예상 못 하고 그때 성남에 계셨기 때문에.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프로 감독 쭉 할 줄 알았죠. 왜 잘리신 거예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잘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잘렸을까요? 다시 돌아가신다면 K리그 성남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너무 단호하게. 그러면 다른 팀으로? 그렇죠. 이제는 뭐 벗어나야 되겠죠. 어디 뭐. 꼭 K리그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제가 글로벌 한 감독이 됐으니까. 네? 글로벌하게 되려고. 네? 이게 무슨. 네. 그럼 프리미어리그나 이쪽. 아 그쪽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안 되시는데 네. 호주에서 어떻게 코치 생활하신 거예요? 그건 또 이제 바디랭귀지가 좀 돼가지고 했는데. 아니 K리그에 계실 때 또 많은 축구 팬들이 자부심 느끼는 그 인터뷰 멘트가 K리그 MVP는 J리그에 가지 않는다. 네. 아, 이런 멘트를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선수 때고요. 이제 감독이니까. 네. 감독은 좀 글로벌하게 좀 크게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어떤 뭐 성남이나 이런 K리그에 불만이 좀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아, 요거 괜찮죠, 요거. 그죠? 네. 뭐 요거 괜찮죠. 이렇게 저래 봐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품맥골 인터뷰 다음 주. 전반전 20분 때 꼭 선제골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이, 그 반대 또 후반전 가면 우리 전반전 뛰었던 선수들 안 보여서. 보이게 좀 뒤에 하려고 그래. 일단 전반전 얘기. 베스트 멤버가 안 오길 약간 기대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부상 당하던가. 다 다쳐야 돼, 나는 진짜. 예. 그럼 소속팀에서 절대 안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나 품맛거리 인터뷰 잘 봤습니다. 신태훈 감독님 진짜 센스 있게 네. 재밌는 인터뷰 보여주셨는데 박문성 해설위원과 배성재 아나운서를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올림픽 얘기는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재미 위주로 네. 오늘은 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리오올림픽 얘기를 나눠본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어떻게 준비돼가고 있는지 다음 주 품맥골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요. 올림픽 대표팀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국내에서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우로 상도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네.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수원 또 고향
구천시에서 세 군데서 열리게 됐는데 나이지리아, 덴마크, 온두라스 어허. 다 이번 본선 진출국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마지막 모의고사로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태영 감독님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